네, 오늘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성일과 절기에 대해서 함께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지켜야 할 성일과 또 하나님께 지키면서 드려야 될 이런 절기, 예,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도 이 소리가 좀 더 에코를 넣어봐야 되나? 이게 좀, 그래도 가라앉으니까. 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를 했는데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될 그런 제사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가 화제나 소제나 상번제, 전제 이런 제사인데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오늘날로 하면은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네, 매일 이제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매주 이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안식일은 구약에 이제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이 시간을 이제 따로 구별해 가지고 다른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일체 사사로운 걸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구약으로 하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면서 또 안식도 누리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제 지금은 이 안식일이 뭐로 바뀌었다 했어요? 주일로 바뀌었다 했죠. 주의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일이란 말은 이것은 이제 안식일 교회 제7 안식일 재림교회에서는 지금도 안식일을 주장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666 표를 받는 것 같고 이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다 이러면서 이거를 굉장히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했지만 초대교회 때 이 안식 후 첫날이 지금 주일인데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언제 성령이 임했냐면 바로 이 주일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계속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해가지고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까지도 그렇게 이제 다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신약 교회의 전통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이 혼용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주일만 주의 날로 구별하여 지키는 이런 이제 신약 교회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모르게 되면 이건 그 안식 교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 숭배하는 이런 것이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666표를 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666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건을 이 짐승의 이름으로 만드는 그 표를 받아가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는데 그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아니 주일이 우리 이마에다가 또 오른손에다 이게 새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주 희한한 논리 해계망측한 그런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을 이게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을 이렇게 아주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고 태양신을 숭배한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세가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유명한 그 태릉에 가면 삼육대학이 있죠. 거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은 이제 하도 어학원이 잘 돼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가지고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많이 와서 이 어학원을 만들어 막 굉장히 그때 영어 붐이 일어날 때 거기 어학원 개강을 하려면 새벽부터 가서 아니면 밤중부터 가서 줄을 서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안식교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영혼 멸절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가르치요. 지옥은 없다고 천국도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아주 잘못된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뭔가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그들은 이제 이렇게 그들의 어떤 신앙에,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면은 뭐 계시록의 실상 이만희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그것을 그들의 어떤 그 경전과 같이 여기듯이 이 사람들도 엘렌 G. 화이트의 그 가르침을 그렇게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로 변화됐는가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런 이단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 현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 성수 못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그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단지 그냥 어떻게 와서 지금 저희가 이제 7시 30분에 일부 예배가 있는데 주일날 이제 안 쉬는 직장이나 그런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하루 종일 그냥 거기 자기의 이제 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온전히 주일 성수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신앙의 양심에도 떳떳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런 영적으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려고 한 사람들은 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직업인가, 그런 사업인가, 그런 직장인가 이런 거를 잘 보고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매월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매주 드리는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매월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민수기 2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기 보면 초하루, 그럼 매월 첫날을 뭐라고 합니까? 초하루 그러죠. 뭐 이제 1년의 첫날은 정월 초하루 그러지만 매월 보통 그 달의 초하루, 매월 첫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월삭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매월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그 날에는 초하루에는 모든 일을 안식일 날처럼 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 나와 있지만 제사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그 날은 매월 초하루 날은 나팔을 불어. 그럼 나팔에 이제 이 불 때는 몇 가지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을 하느냐, 이사야서 66장 2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겠죠.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이제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을 빼먹은 성전이나 선지자를 찾는 그런 날이에요. 성전이나 선지자를 찾아. 그러니까 자. 이제 매월 드리는 제사가 있죠. 예배. 이거를 예. 월삭이라고 하는데 초하루 날. 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매월 첫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매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한 달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죠. 주일은 주의 첫날입니다. 그러듯이 매월 초하루를 구별하여 이 성별하여 하나님께 쉬면서 제사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그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루를 한 달을 시작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월삭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지나온 한 달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고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기 위한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지고 이런 일을 하죠.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삶을 돌아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있으면 새로운 달을 시작할 때 그 정월 초하루 날 지난 달에 잘못 살았던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달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매월 초하루 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 새로운 한 달을 정월 초하루 날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 새로운 달을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다시 말씀해. 이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달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 또 이날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다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달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매월 초하루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면서 새로운 달을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달을 시작하도록 하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매주일날도 그렇지만은 매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또 지난날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한 달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달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까닭 없이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날들을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지켜야 될 절기가 있어요. 매년 지켜야 될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이제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세기부터 쭉 해오면서 출애굽기에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조금 들었는데 이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애굽 땅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심판할 때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유월절의 유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애식을 지킬 것이라. 네. 여기 보면 이제 매년 지켜야 될 절기가 있다 있죠. 매년 해마다 이제 지켜야 될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 이렇게 유월이란 말은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큰 흉년이 들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서 식량을 사러 갔던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온 그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벌써 말씀을 하셨었어요. 너희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있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 팔렸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다 자기 자녀들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울 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막 박해하고 굉장히 고역을 시키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애굽의 왕인 바로라고 해요. 애굽의 왕을 바로.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네 번이지 않으니까 계속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재앙을 내려도 안 내보내. 열 번째 재앙을 냈는데 그 열 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고 그 초태생을 멸할 때 그때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애굽 땅을 멸하고 심판하려고 할 때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 임방에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냥 진노가 넘어가고 구원을 받았고 강팍한 애굽의 양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구원받아 나오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땅, 나중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매년 너희가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켜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리고 이 애식이 무엇이냐고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정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났다겠죠.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어 광야에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이걸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또다시 모세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년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도록, 또 애굽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되새기면서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전하며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는 여러분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네, 이 애굽이라는 데서 바로 왕에게,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바로에게 뭐였어요? 종노릇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누구의?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요?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매년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불에 구운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아, 우리가 애굽에서 고통스러웠는데 그 종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 주님의 그 행하신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해요.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포도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고 언약의 피라겠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보면은, 그래서 이 성찬식을 어떻게 했냐, 성찬식을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교회 역사를 보면 매주 했어요. 매주. 그 다음에 이제 절기 때마다, 아니면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 뭐 이래, 이런 식으로 지금 됐어요. 날마다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형식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는 안 하고 지금은 매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 교회는 뭐냐면 환원 운동,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가 너무 그 어떤 초대교회 모습에서 변질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많이 갔는데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럼 초대교회는 뭐니까 어때? 매 모여서 떡을 떼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교회는 지금도 어떻게 매주 모여서 떡을 떼고 이렇게 하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제 보통 우리가 장로교는 어떻게 이 예배가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성찬식을 하는 이런 데는 이 성찬이 중심인, 애식이 중심인 이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매주 하는 것도 그런다 해가지고 무슨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나 고난주일 또는 성탄절 이런 절기 때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1년에 한 번, 네 번 정도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이걸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빨리 우리도 이 성찬식을 마음대로 여러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이 유월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또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을 그랬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 이 유월절 애식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뭐냐 물어보면 이것이 너희를 종살이 할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라 했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가족이 다 집이 구원을 받아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직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잖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세요. 노아의 집이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집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았다 했잖아요. 근데 어린 양을 잡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온 집안이. 물론 여기 안에 안 있고 밖에 나간 사람은 진노와 심판에서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하죠. 근데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다 온 집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에게도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날 빌립보 간수장의 집이 어떻게 돼요? 다 구원받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개인적인 경우도 있지만 거기가 가족 단위로 그 집을 다 구원해. 고넬료의 집을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 그 집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또 보겠으면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서 술 팔고 웃음 팔고 이런 몸 팔고 하는 그런 기생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에 온 정탐꾼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숨겨줬다가 나중에 또 이제 숨겨서 보냈는데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붉은 줄을 그 밖으로 내놓고 여기에 너희 집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 하나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 했죠. 이 붉은 줄이 뭐를 의미하겠어요? 예수의 피, 십자가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집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아직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있으면 날마다 신발 가지고 오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 새벽기도 와서 주여 이 신발 주인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라도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다 와서 얼른 예수님 믿고 정말 우리 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자, 이제 거기 보면 매년 지켜야 될 절기 가운데 칠칠절 또는 오순절 우리가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일곱 주간 후에 한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맥추절 그 절기가 있었잖아요. 예, 맥추절은 뭡니까? 어떤 그해 그 수확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오순절이라고도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예요. 자, 오순절 이 맥추절 혹은 칠칠절의 유래가 있는데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제 여기 계속 그만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수확을 했을 때 첫 단을 곡식의 첫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흔든다고 이게. 네.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를 이제 드리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 예, 바로 이제 이 오순절 혹은 맥추절, 칠칠절이라는 그 절기가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얼마 안 됐으니까 첫 열매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 첫 열매를 드리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살아라 이런 의미라겠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또 하나님 제일 주로 살며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그 맥주 전하면서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이게 수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거하고 농부가 하는 거 보면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14만 분의 1이라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럼 이 땅을 기업으로 줘서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가져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시고 이런 모든 걸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오순절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주님이 주님의 부탁, 주님의 명령을 받고 당부의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 했어요. 그로부터 10일 후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전 세계에서 여러분 유월절 그 다음에 이 오순절 또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20세 이상의 유대인들 남자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안 돼요. 아무리 할 일이 있어도 뭐 특별히 병이 들어서 도저히 올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별일이 있어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 그래서 그때 전 세계에서 오순절 이 명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열흘째 되는 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강력한 태풍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가 갈라진 거예요. 막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태풍이 불어올 때 막 그 불이 이런 산에 나면은요 어떻게 막 혀가 불이 막 혀가 날름날름한 것처럼 이러죠. 그런 식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강력한 성령에 이런 태풍이 임했는데 사람 각 사람 위에 막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은 불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뭐냐면은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몇 번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제가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교회 이제 장로님이신데 두 분이 장로님이 굉장히 이제 이 시골 교회였는데 사이가 장로님들 사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갈등이 많아가지고 아주 힘들었대요. 근데 어떤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두 분 장로님이 이제 극적으로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교회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한 분이 딱 새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자기 그 섬기고 있는 교회당에가 불이 난 거예요, 불이. 그래서 양동이를 가지고 불 끈다고 막 빨리 이제 그때 가서 보니까 어떻게 진짜 타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에 보면. 근데 제일 이제 강력한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티모르 섬이라는 그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에서 1960년대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순절날 정말 성령 임한 것처럼 그렇게 성령 임해가지고 교회당에 막 불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교인들 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집에서 나와서 양동이에다 물 길러가지고 가서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가서 보니까 이게 성령의 불이야. 그리고 이제 막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그 형제님 이름이 누구죠? 예? 멜테리. 멜테리가 목포에도 왔었어요. 그때 이제 그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멜테리라는 소년이 근데 하나님이 그 부흥에 주도적으로 쓰셨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미국 가가지고 간증도 하고 어떤 미국에 있는 여자분하고 결혼해가지고 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했는데 언제 목포대학교 그 교수회에서인가 어찌 기독신후회에서 있는가 초청을 해갖고 한번 왔어요. 목대에 저도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좀 한 10년 넘었습니다. 근데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이제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보니까 할아버지가 됐어. 근데 지금도 어떻게 돼요? 그 성령 체험한 그게 있으니까 열정이 지금도 대단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그 간증하는 책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그게 이제 티모르 섬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부흥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자인데 거기 보면은 막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막 인도하고 있냐. 초대교회 광야에서 있었던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막 그리고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그때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맹물이 진짜로 포도주로 변화되는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성령이 마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기 지금 보니까 오순절날 구약의 맥추절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 때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때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강력한 영혼 추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혼. 우리가 보통 이 오순절날은 곡식단의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성령이 처음으로 임해가지고 강력한 그런 영혼 추수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오순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곡식단을 가서 첫 열매를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뭐 지난번에 말했듯이 직장에서나 나의 시간의 첫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혼을 출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제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 나팔절 보겠습니다. 나팔절 예, 민수기 29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여기 보면 일곱째 달, 7월 달, 7월 1일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래요. 아무 노동도 그때는 하지 말고 이날은 너희가 뭐를 할 날이라고요? 나팔을 불 날이요. 그럼 이 나팔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나팔절의 유래는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 받아가지고 오늘 이제 이게 영상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띄우지를 못하고 있는 이게 부품이 이게 지금 아직 이게 공수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 받아 나가지고 쭉 홍해를 건너서 어디 시내산으로 갔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십계명 그리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어때 막 나팔 소리가 울렸죠. 그때 이제 거기서부터 이 나팔 부는 것이 유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성막을 세우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어느 때 나팔을 불어야 될지 그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나팔을 불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행진하거나 유진할 때, 그러니까 행진하거나 멈출 때 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에 전쟁을 하러 가고 싸우러 갈 때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할 때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절기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나팔을 불어라. 예. 그 이런 데서 이제 나팔절을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나팔, 거기 보면 나팔절에, 나팔절은 무엇의 그림자인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땅에 있는 자들도 하늘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휴거가 된다겠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나팔절에 이 나팔절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 재림한다는 거, 재림, 예, 공중 재림이 나팔절이죠. 그래가지고 막 계속 그런 걸 많이 해요. 아, 우리가 기도하다가 뭐 나팔 소리를 들었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팔 소리가 지금 들렸는데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주님이 아니면 지상 재림할 때가 다 됐다 막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구약의 나팔절을 이제 이 사건이,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나팔절을 지키거든요. 그러면 나팔절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절인데 그때 성회로 모여서 나팔을 부는데, 아, 유대인의 절기 나팔절이 오면은 아마 이때 예수님이 재림할 거야. 매년 이 나팔절에 예수님 온다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야.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어떻게 돼요? 알지 못한다겠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는 호령과 천사장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나팔을 우리가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팔 하니까 뭐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 이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쨌다면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여러분이 뭐 어떤 영음을 들었거나 아니면 환상을 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 그걸 어떤 음성을, 영음을 듣고 환상을 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깊은 기도를 하고 성령의 역사하면. 그런데 이런 영적 체험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말씀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뭘 했어도 그게 지금 나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봐야 돼. 이게 안 맞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거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봤다는 거, 들었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님 곧 오신다고, 지금 공중재림, 아니 휴거 때가 다 됐다 막 이렇게 한다든가, 주님의 재림이 뭔다 막 이런 말을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겠다 막, 이거는 성경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런 영적인 대단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이런 신앙의 기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체험이 말씀 유행하고 무슨 현상 환상이나 이런 게 말씀 유행하면 이게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 가운데 마귀한테 이용을 당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뭐냐, 이게 내가 들었고 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보고 말씀에 맞으면 받으고 안 맞으면 그걸 배척해야 되는데, 너무 막 영적이다 보니까 그걸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어디서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개신교 수도원이 이제 거기 뭐 수녀들도 있고 수도사들도 있고 하니까 개신교, 보통 천주교에서 이제 하잖아요. 개신교 수도원의 원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굉장히 저를 아껴주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막 기도를 보통 한번 하면은 뭐 7시간, 8시간은 보통이고 밤을 지새우면서 이 기도를 해요. 근데 이분이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걷지를 못해. 누가 어디 다니려면 업어서 날려.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이분이 뭐 의지도 강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막 깊은 체험을 하고 뭐 그 제가 언제 간증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언제 베드로도 만났고 누구도 만났고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게 뭐였냐.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이런 여름이 됐을 때 휴가철이면은 지금도 이제 저기 충청도에서 세미나를 해요. 이렇게 세미나. 그러면은 전국에서 목사들, 장로들, 영적으로 갈급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 근데 그때는 세미나를 남해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저희 집사람이 거기를 갔어요. 여름에. 갔는데 두 번째 시간인가 딱 한데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옥에 간 가인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시대가 있고 속사도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교부시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교부 오리게네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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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하거든. 그래서 이 교부 오리게네스는 성경에 없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뭔가를 주장을 많이 한 아주 이단적 요소가 많은 사람인데 오리게네스가 이렇게 했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 믿고 이런 사람은 어디 가요? 성경에 보면 가인이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빨리 집에 가자 보따리 싸. 그래가지고 제가 2시간인가 딱 듣고 그날 보따리 싸가지고 와버렸어요. 아마 그분들이 충격을 받았죠. 거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도 있었고 거기 많은 분들이 있었고 저를 위해서 막 엄청나게 기도하고 이제 그때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고 저 사람을 좀 잘 키우면은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좀 뭔가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기대감을 저한테 가져가지고 막 저를 굉장히 아끼고 막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보따리 싸가지고 딱 일어나서 가버렸으니 얼마나 저기 그 뒤로 전화 와도 제가 일체 딱 완전히 제가 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제 사랑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심지어 들어가서 같이 살고 지금도 거기 생활하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분만큼 깊이가 없었고 그런 어떤 체험을 못했었지만 제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된다는 거. 예, 말씀에 맞으면 맞고 말씀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절대로 이걸 이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막 어젯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이랬다더라 이러는데 여러분 성경하고 안 맞아.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장해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신앙의 근본적인 건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를 여러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한 문제가 돼요. 지금 이제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막 유튜브에 굉장히 일이 많이 올라옵니다. 뭐가 많이 올라? 예수님이 막 그 곧 막 그 휴거가 일어난다, 곧 재림한다, 막 이게 엄청나게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조회수가. 예.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지금 문제가 되는지 몰라. 개신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뭐 가장 이 유튜브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이런 강력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은 이 제7 안식일 재림교회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잘해. 그래서 막 조회수가 몇십만에 막 이래요. 보통 이 목사님들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근데 다 그런 이게 사람들이 가장 또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종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성령의 어떤 은사 이런 음성 듣는 거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딱 해보면 그 조회수가 성령에 대한 거라든가 무슨 종말에 대한 거 하면 있죠 666 이런 것은요 빨리 올라가요. 그런데 다른 설교는 조회수가 빨리 안 올라가. 네, 정말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의 이런 말씀의 사역이 담임 목사 그 사역이 더 정말 많은 이 복의 복을 더 나의 지경을 넓혀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더 멀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왜? 지금 영적인 세계가 영계가 너무나 혼란스러워.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뭐냐면은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적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의 제목이 엔드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설교 내용을 보니까 꽃봉우리 뭐. 그럼 이선희가 무슨 뭐 나는 잘 모르는데 뭐 무슨 꽃 무슨 그런 노래를 부르는가 봐요. 근데 그분은 꼭 여기 강단에 설교하면요 대중가요를 그렇게 불러. 그러면서 막 인문학적인 설교를 한다 해가지고 세상에 막 이런 것들을 갖다 해. 근데 거기에 교인이 몇만 명이요. 뭐 이 유튜브에 조회하는 사람들이 몇만 명.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의 설교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해. 거기 다니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자신들은 그걸 모르고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 피 이런 게 없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데 그런 어떤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팔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그림자라고 뭐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나팔을 부렸는지. 자, 그 당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나팔을 열심히 부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나팔을 열심히 부려야 됩니다. 네, 기도의 나팔을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나팔을 열심히 부려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한다.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보내니까 빨리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나팔을 불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나팔을 부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재림의 나팔을 부려야 돼요.